안녕하세요. 사나초 나라입니다. 아침 일찍 들러 나왔습니다.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순들 줄기를 보시겠습니다. 잎의 모습이고요. 이쪽에는 새 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바로 피마자입니다. 아주까리라고도 하죠. 이렇게 옆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새 순을 전전가위로 하나씩 하나씩 따고 계십니다. 이 피마자는 잎을 채취해서 정월 대보름에 꼭 먹어야 하는 나물 중에 하나이죠. 그런데 주로 묵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우려낸 후에 말려가지고 묵나물로 해서 먹죠. 바로 이 아주까리 잎입니다. 그리고 약재로 사용할 때는 이 씨앗을, 씨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아주까리, 이 피마자, 이 새 순을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해서 드실 때에는 1시간 이상 찬물에 우려내서 독성을 빼고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약성은 평한 편이고 이 독이 있으면서도 이 맛은 달고 매우며 식물 특유의 비린내가 납니다. 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독성 단백질 성분과 지방류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변비, 설사, 탈모 예방에 특효입니다. 약재로 사용할 때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전문의의 상의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피마자 나물 새순이었습니다. 사나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